자, 이제 마지막 해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1학기가 끝나가요. 여러분 학교는 아직 한참 남았겠지만 우리의 학원 진도는 1학기가 이미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어요. 완전 신나죠? 우리 이제 다음 주도 뭐 할까? 맨날 놀까 이제? 게임하고 놀고 영상 보고 놀고 그럴까? 그래 시험 공부해야지. 여러분 시험이 코앞이요. 시험이 코앞. 어? 다음 주가 딱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까지 D-30, D-20, 뭐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 시험이 7월 초, 7월 중순에 보통 펼쳐지거든요. 시험 대비 들어가야죠. 이번 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는 깔끔하게 요 정도 준비했습니다. 요 정도. 적당하죠? 이 정도 적당하죠? 200개는 하루면 풀잖아. 공 하나 더 붙여서 2000개는 2000개 2000제 2000제 할 수 있겠죠? 하루에 500개씩 풀어서 8번이니까 8번 수업 8번이잖아. 하루에 500개씩 풀어서 500개 다 먹으면 풀 때까지 집에 못 가. 괜찮겠지?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 몇 개야? 4000개구나. 어, 이렇게 이렇게 일단 요거 선수하고 이제 부정하시면 또 이제 또 여기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다들 막 내가 뭐 좀 괴롭힌 줄 알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배설입니다. 배설. 찌끄레기를 내보낸다라는 거지. 찌끄레기를 내보낸다라는 거. 자, 이제 배설을 알기 전에 그럼 우리 몸에 생각했을 때 노폐물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도 알아야죠. 배설이라는 게 뭐야? 뭘 내보내는 거야?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인데 노폐물을 내보내는 건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노폐물이라는 게 뭐야? 노폐물 어떤 노폐물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노폐물은 왜 나오는 거야? 노폐물 뭘 하고 나서 나오는 거야? 세포 호흡에 세포 후에 나오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폐물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포 후에 이제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아, 그때 살펴봤어요. 세포를 하게 되면은 뭐였지? 세포 어떤 거 중에서 영양분과 뭘 섞어서 산소를 섞으면 뭐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 외에 나오는 물질이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러면 각각의 영양분에 따라서 나오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 아까 우리는 뭘 봤어? 포도당 봤었죠, 포도당. 포도당은 어떠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즉, 각각의 영양분에 따라서 나오는 노폐물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걸 봐야죠. 자, 먼저, 탄수화물.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구성 원소가 어떤 게 있었어? 구성 원소가 CHO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C와 O가 만나면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HO 있으면 뭐 만들겠어? 물을 만들겠죠. 즉 탄수화물은 뭘 만들어내느냐? 물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아까 물은 어디로 내보냈어요? 물을 내보내는 곳은
어디로 내보냈지 아까? 뭘? 어디를 통해 내보낼까? 어디를 통해 내보내요? 어디를 통해서? 한 군데는 어디야? 그치? 신장을 통해서 내보낼 거고. 네네, 신장은 밑에 달 거기 때문에 위에는 뭐 할 거냐면 폐. 폐랄까, 폐. 아까 우리가 날숨에서 일부 수증기가 밖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쵸. 이산은 어디를 통해 배출이 돼? 폐를 통해 배출이 됐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 지방이 있어, 지방. 지방이 있어요. 지방도 구성 원소가 뭐였죠? 자,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에 따라서 지방도 구성 원소가 뭐이기 때문에? CHO이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산물이 뭐겠어? 지방도 물과 이산화탄소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폐를 통해 내보내는 것. 또 물, 1분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단백질은 어떻게 되냐? 우리 단백질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됐죠? C, H, O, 그리고 또 하나 N이 있었죠. 이 N이 중요한데 이 질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가 만들어지느냐? 단백질 통해서 물도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만들어져. 근데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NH3 뭔가요? 그렇지,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자,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몸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우리 몸을 좀 괴롭히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를 그나마 덜 위험한 걸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암모니아를 뭘로 전환시키느냐? 이거를 요소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요. 요소. 요소라고 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요소 같은 경우는 좀 물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사는 애들은 물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요소 대신에 요산으로 바꾸기도 해요. 갈비똥! 이런 거 요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소를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간에서 일어나요. 간에서. 그래서 단백질은 어디를 거쳐서? 간을 거쳐서. 간을 거쳐서 뭘 만들어내느냐?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어디로 내보내냐? 신장으로 내보내요. 신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또한 1분의 물과 요소를 어디로 보내냐? 땀을 통해서 배출하게 돼요. 땀. 우리는 땀 흘리잖아요? 땀을 통해 요소와 물을 배출시키기도 하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배설계의 작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신장. 이 요소를 내보내는 단계 중요한 거야. 물은 어차피 폐로 내보낼 수 있는데 많은 양의 물을 신장을 통해 내보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더라 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몸의 찌끄레기, 노폐물을 버리는 그 기관계를 우리는 그럼 뭐라 그래? 그렇지, 배설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배설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배설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게 배설계의 구성이에요. 좀 너무 어처구니 없이 생겼나요? 뭐 어처구니 없이 생겼습니까? 자, 이게 이제 배설계의 구성이에요. 이것만 봐도 대체 이게 뭔가 싶죠? 대체 이게 뭔가 싶죠? 자, 각각의 이제 명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장의 신장.
진작.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콩팥이라고 하죠. 효민아, 왜 이름이 콩팥일까요? 왜 이름이 콩팥일까? 콩팥처럼 생겼어요. 콩이 이렇게 생겼고 팥이 이렇게 생겼잖아. 생긴 게 되게 닮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오중관이라고 해요. 오중관. 얘는 방광이라고 합니다. 방광. 여기는 요도예요. 오중길이라는 거지. 오중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장을 몇 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여기는 신장 겉질이야, 겉질. 겉질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 뭐가 있냐면 속질이 있어. 제일 안쪽,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 콩팥. 깔때기라고 하냐, 깔때기. 이렇게 각각 명칭을 정하고 있어. 이게 뭐냐? 배설계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배설계는 뭘 만들어내는 거야? 오줌. 소변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배설계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자면,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배설계는 움직이느냐? 제일 먼저 걸러지는, 노폐물을 거르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폐물을 거르는 기관인데, 겉질에서 맨 처음 걸러지고, 속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이고,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한 군데로 모여서 오줌관을 통해서 모여, 그리고 방광에 잠시 저장이 됐다가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방광에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흔히 속된 말로 질질 샌다라고 하죠. 질질 새는 거죠. 방광이 없으면 잠시 임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또한 이 겉질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겉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오줌을 생성하는 부분들이 있어. 자, 사구체, 보먼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이 있어요. 세뇨관. 속질은 거의 이제 세뇨관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콩팥 깔때기 집합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집합관. 그래서 여기서 모으는 거죠. 집합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중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겉질은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숫자가 많아. 눈에 보이게 되게 작거든. 되게 작은 부분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배설기가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걸 봐야지. 배설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실제로 움직이는 방법. 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 기관들을 잠시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래야지. 인고의 시간. 섹스. 내가 예로부터 이 부분은 좀 잘 그렸어. 좀 많이 그렸어. 좋아. 아주 잘 그렸지. 이게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여기 지금 겉질 일부를 떼어온 거야. 겉질 일부를 떼어온 거야. 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그릴 걸 그랬네요. 이게 지금 모세혈관이에요. 혈관입니다. 이게 지금 혈관이에요. 혈관은 어서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혈액이 이런 식으로 흐르더라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각각의 기관인데 먼저 명칭부터 알아보자.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바로 사구체예요. 사구체. 사구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
얘가 보먼 주변사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길 있죠, 이게. 여기 이 길이 뭐냐? 여기가 세뇨환입니다. 알겠나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뒤로 이제 쭉 가면 여기 있는 집합권이 있어요. 집합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이거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해요?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 이걸 다 묶어서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떻게 그러면 오줌이 생성이 되느냐, 이걸 봐야지. 오줌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인데, 자, 이 사구체의 특징을 하나 얘기해주자면, 이 사구체는, 자, 봐봐. 원래 혈관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좁아져. 길을 넓어야 갑자기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좁아지면. 혈관이 넓었다가 혈관이 좁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압이 어떻게 될까? 혈압이 엄청 올라가겠죠. 이러한 원리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 벽을 통해서 여러 물질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압력에 의해서 여러 물질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밖으로 확산이 막 일어나요. 옆에는 밖으로 막 나가게 되는 거지. 근데 나갈 때도 입자량이 큰 애들이 나가겠어, 작은 애들이 나가겠어. 혈관벽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나가겠죠. 이런 방식으로 물질을 밖으로 투과를 해내요. 밖으로 뽑아냅니다. 이러한 방식, 사구체는 뭘 이용해서? 여과라는 걸 통해서. 사구체에서 어디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좁아져.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혈압이 상승하면서 여러 물질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겠지. 혈관벽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입자가 작은 그런 애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빠져나오는 물질, 보먼주머니로 빠져나오는 물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일단 입자량이 작은 포도당.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요소. 물. 무기염료. 그리고 바이타민. 이러한 것들이 여과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여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뭐는 나오지 않느냐? 탄수화물. 커다란 덩어리. 나 단백질. 그리고 혈구 등은 나오지 않아요. 얘를 입자량이 크거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 이런 것들만 밖으로 배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쓰면 되는데, 여과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야. 입자가 작은 애들은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료, 바이타민. 다 우리가 힘들게 소화시켜서 몸에 넣은 물질이죠. 근데 다 갖다 버리면 어때? 갖다 버리면 어떨 것 같아? 아깝죠. 힘들게 에너지 써가면서 어? 꼭꼭 씹어가지고 장 움직이면서 했는데 밖으로 나와버리면 아깝잖아. 그쵸? 여과를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지. 다시 어떻게? 다시 안으로 옮기는 일이 있게 돼요. 이 옮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다시 옮기는 걸 재흡수라고 합니다. 자, 재흡수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재흡수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 재흡수에는 총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100% 제우스. 100% 제우스. 두 번째, 일부 제우스. 그 다음에 제우스 안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100% 제우스 되는 물질은 뭐가 있냐? 이 중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자, 포도다. 포도당과 아미노산. 100% 제우스 돼요. 저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일부가 제우스 되는 물질은 어떤 게 있느냐? 물. 물. 무기염료. 그리고 바이타민. 이건 일부 제우스입니다. 왜 그럼 일부 제우스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 없거든.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여러분, 라면 먹으면 어때? 짠 거 많이 먹으면 물 많이 마시죠? 그럼 어때? 오줌량이 많아지지? 응? 그쵸? 왜 그러냐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필요한 건 내보내는 거죠. 무기염료. 다시 내보내는 거죠. 바이타민. 여러분, 그 비타민C 같은 거 먹고 나서. 심심하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가기 전에 비타오베를 한잔 마시고요. 집에 가서 쉬 해봐. 오줌 색깔이 어떻게 나오나. 완전 노란색 나옵니다. 왜 그래? 바이타민을 다 바꾸고 비타민C를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GS 안 되는 거. 요소는 다 GS 할 필요 있을까? 없겠죠? GS 안 해. 할 필요 없어. 요소는 GS가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키고 났어. 근데 아직 아무래도 이게 확산액에서 나오다 보니까, 확산액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부족해. 아무래도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또 다시 내보내는 거지. 다시 또 내보내는 거지.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분비라고 해요. 분비는 뭐만 분비시키느냐? 요소만 내보냅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는 거의 다 나갔죠. 근데 가면서 일부가 제우스가 됐고, 제우스에 물질이 있었고, 물도 제우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소를 내보냈어. 얘 끝에 가서 요소 농도가 어떻게 될까? 요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물질만 딱 농축시켜서 집합관을 이동한 거야. 그럼 집합관에서 어디로? 콩팥갈대를 통해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서 모여가지고 요소를 내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배설기가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 네프론.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와 뭐? 자, 여관. 여관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밖으로 내보내요? 혈당성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내보내? 보온주머니로. 여관은 어디서 어디로? 사구체에서 어디로 내보내는 거야? 보먼 주머니로 보내는 거지. 보먼 주머니로 보내는데 뭐의 원리? 그렇지, 확산에 의해서 옮기는 거야. 확산에 의해서. 확산에 의한, 확산에 의한 물질 이동이 일어나요. 여과. 그러니까 여기가 혈관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세지니까 밖으로 물질이 빠져나가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뭐 있어요? 제흡수이죠. 제흡수. 제흡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뇨관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죠.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자, GS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물질들. 필요한 물질을 다시
흡수하는 거죠. 필요한 물질을 다시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일어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 있어요? 분비. 어디서 어디로 보내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보내게 되죠. 자, 뭘 하기 위해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여기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혈액은 요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 근데 나갈 때는 어때? 요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나가겠죠. 여기 요소가 많은데 여기 이제 요소가 어때?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요소가 이제 다 일로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거죠. 원리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응? 간단하죠? 요것만 잘 이해해도 충분히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때? 간단하잖아.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오줌의 생성이 어떻게 되냐? 맨 처음 어디? 콩팥 동맥. 들어오니까 동맥이고 이제 나갈 때는 정맥이겠죠. 콩팥에 들어올 때는 동맥에서 들어와서 정맥으로 나갈 거 아니야.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면 이제 어디서? 사구체를 거쳐서 보먼 주머니로 가죠. 그리고 어디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해서 집합관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어디? 콩팥 깔때기를 거쳐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 요도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가게 되는 겁니다. 형님 알겠어요? 어려울 거 없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자, 추가로 알아줘야 될 상황이 있는데 추가로 알아둬야 될 거. 자, 이 여과 지흡수 분비는 우리 몸에서 제대로 일어나는 게 좋지. 제대로 일어나야겠죠. 근데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 뭐가 있냐면 이 여과 잘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질병이 뭐가 있냐? 자, 당뇨. 당뇨가 있어, 당뇨. 당뇨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당뇨지. 오줌에서 뭐가 나온다? 당이 나온다. 라는 거야. 즉, 오줌에서 뭐가 검출되는 거냐면,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됩니다.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게 당뇨예요, 당뇨. 알겠어요? 자,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이 되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오줌에서 포도당이 나온 거야? 뭐가 안 돼서? 지흡수, 100% 지흡수가 돼야 되는 물질이 100% 지흡수가 안 되는 거지. 포도당이 등장을 해버려. 그럼 당뇨 걸리겠죠. 비슷한 질병은 또 뭐가 있냐? 단백뇨가 있어. 이거는 뭐가 검출되는 거야? 오줌에서 아미노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이 지흡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지흡수가 되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이고요. 또 어떤 게 있느냐? 혈뇨가 있어요, 혈뇨. 혈뇨. 혈뇨라는 거예요, 혈뇨. 오줌에 뭐가 있다? 피. 피. 피가 검출된다는 건데, 피가 검출되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혈구가 나와버려요, 혈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사고체에서 보먼 주머니가 움직일 때 뭔 움직이면 안 돼? 혈관 움직이면 안 되죠. 적혈구 가면 안 돼. 근데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즉 적혈구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여과가 돼버리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 요로결석이라고 전문이야. 요로결석. 요로결석이라는 들어본 있나요? 요로결석. 요로결석이 뭘까? 요로결석이 뭘까? 씨가 안 나와? 요로결석이 뭘까요? 씨가 안 나오는 걸까요? 요로결석이 뭐냐? 자, 여기 겉질, 속질, 겉질, 콩팥을 거치면서 아까 네프론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가는 관들이에요. 근데 이 관들에 뭐가 끼는 거냐면
이러세요. 탄산칼슘. 탄산칼슘이 나오게 되는데, 탄산칼슘이 왜 나오느냐? 여기 무기압류 있잖아요. 무기압류가 여기서 여과돼서 나올 때 얘들끼리 뭐가 일어나? 앙금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앙금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덩이, 돌. 결석이잖아요. 돌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되게 아프대. 그래서 이거 뭐 식이요법, 멸치나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칼슘 이온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너무 크면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걸 돌을 쪼개야 된대. 되게 웃기더라고. 예. 엄청 가는 광인데 거기만 돌 불러다니는 생각을 해. 여러분 귀 속에 물방울 한 방울만 들어가도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돌 지금 불러다 느낌이 어때요? 되게 안 좋겠죠? 또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기냐, 뭐 신부전증. 신부전증 뭐 이런 것도 있죠. 신장 기능 이상이 생겨. 그래서 그 신장 투석이라고 알아요? 신장 투석? 신장 투석? 아, 투석이라는 건 돌은 아니야. 투석,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투석이 뭐냐면 원래 이 여기 지금 사구체 봉원주머니 네프론, 여기 생뇨관 네프론에서 하는 게 뭐야? 요소를 걸러주고 필요한 물질을 이제 노폐물을 다 찌그레기 걸러서 이제 오줌으로 방출시키잖아요. 신장이 없으면 오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인공신장, 외부에서 이제 혈액을 투사을 시키는 거야.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죠. 신부전증, 신장이 재기능 못하면 이렇게 혈액 투석이라는 걸 해요. 혈액투석을. 안 그러면 몸이 이렇게 띵띵 붓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수분이 배출이 돼야 되죠. 오줌 통해 수분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또 하나, 뭐 이런 게 있고. 그래, 이제 질병은 아닌데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량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여름에 화장실 많이 가요? 겨울에 화장실 많이 가요? 여름에 많이, 여름에 많이 가요? 겨울에 훨씬 많이 가죠. 여름에는 뭐도 흘리니까 땀을 흘리거든. 그러니까 수분의 배출량이 땀으로도 배출이 일정량 돼요. 근데 겨울엔 땀 별로 안 흘리잖아. 근데 보통 다 신장으로 수분이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보통 화장실을 좀 더 많이 가게 되죠. 여름에 물론 화장실 많이 가는 건 몸안에 물을 계속 마셔서 그런 건데. 그쵸?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하야.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번 단에서 배운 건 뭐예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었잖아요. 요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서로 관계되어 움직이느냐. 이제 요걸 알아야지. 어떻게 관계되어 움직이느냐. 참고 그림으로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참고 그림을 어디 보시면 돼요? 200페이지 보시면 돼요. 200페이지. 200페이지. 각각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너무 많이 지웠는데? 조금만 지워도 되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기관계의. 기관계의 통합작용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의 개체잖아요?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를 형성을 하죠. 이 개체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계가 서로 모여야 된다. 서로 통합, 상호작용을 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이제 순환계가 있고, 순환계가 하는 일은 뭐야? 물질의 운반을 담당을 하죠. 물질의 운반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순환계는 소화계를 통해서,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분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호흡계를 통해서 기체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설계를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뭘 줘? 영양분을 주게 되고, 그리고 호흡계로부터 뭘 받아? 산소를 받죠. 그쵸?
그리고 이제 순환계에는 호흡계 쪽으로 이제 뭘 보내? 이산화탄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순환계는 배설기 쪽으로 이제 뭘 보내는 거야? 노폐물을 보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순환계가 뱅글뱅글 돌면서, 순환계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영양분을 이쪽으로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기가 하나 딱 떨어져 버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각자 서로 상호 보완에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뭐 봤어? 세포 호흡 봤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영양분과 산소인데 그 영양분은 소화계가 공급을 해주고 그걸 순환계가 운반을 해주고 호흡계에서 산소 보내서 순환계가 움직여주는 거죠. 각 세포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럼 각 세포는 에너지 형성한 이후에 뭘 만들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만들어내더라. 근데 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몸에 쌓아줄 수는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고 노폐물은 배설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기관계의 통합작용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설의 의미도 정확히 이제 알아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무슨 얘기냐면 대변 소변 얘기하잖아. 대변과 소변 응가와 대변 소변 이야기하는 거야. 대변은 응가죠. 응가 소변은 오줌인데 엄밀히 따지면 대변은 배설에 들어간 들어가 얘는 배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배설에 가는 건 뭐야? 노폐물을 내보내는 건데 그 배설계가 어디야? 신장 이쪽이잖아요. 여기서 응가 나옵니까? 아니죠. 응가는 그냥 뭐야? 배추야 배추. 그러니까 소화계의 소화계에서 찌꺼기 찌꺼기를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냥 배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소변이야말로 제대로 된 게 배설이 되는 거죠. 이게 배설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고파요. 배고프네. 198 보면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 있는데 오줌의 생성 과정 이때 이제 뭐가 움직이느냐 이런 걸 좀 이제 볼 수 있어요. 뭐 움직이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파파파파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능동수송을 설명 안 하긴 했는데 왜 안 꺼지지?